여기에서는 이기상님께서 요약한 하이데거의 존재자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듣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존재자를 우리가 그것과 이렇게 또는 저렇게 관계 맺는 모든 것으로서 말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행동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 먹고 일하는 것 등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우리 인간의 행동 관계들이다. 우리들의 행동 관계는 수많은 도구들과 자연물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들의 행동 관계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만나는 존재자도 다양해진다. 즉, 학문적 행동 관계를 하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만날 수 있는 반면에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만나게 된다. 그는 존재자를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들 자신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들은 존재를 이해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우리들 자신과는 물론 우리와 다른 것들과도 관계한다. 이러한 관계 맺음의 방식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마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이데거의 하나의 이론인데 존재를 구별할 때 존재의 양태라고 모두 비잉이라는 개념을 써요. 존재 양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존재라는 개념, 존재자라는 개념이 혼란스럽게 얽혀있기 있어 왔는데 이번에 존재의 양태를 통해서 하나는 눈앞에 있음의 양식.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present at hand라고 얘기해요. present at hand mode of being이라는 present at hand라는 개념을 눈앞에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이 있고 또 하나의 존재 양식은 readiness to hand 혹은 ready to hand, readiness to hand 혹은 또 near to hand라는 개념을 쓰는데 손에 가깝게 있다 혹은 준비되어 있다. 그 사용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의 존재 양태, mode of being인데 mode of being 중에 ready to hand 혹은 readiness to hand라는 이런 개념을 쓰죠. 여기서 도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존재는 여러 가지 도구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존재 양식을 다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사인이 being there라는 개념으로 현 존재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 결국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다사인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이 다사인이 아까 얘기하는 어떤 우리 눈앞에 있음이나 손안에 있음이나 이러한 존재 양식과 전혀 다르게 독특한 존재 양식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그 존재 가능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다사인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는 이 세상에 사람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 양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 저서를 1927년에 출간했는데 그 당시의 생각이고 1933년에 가서 다른 논문에서는 예술 작품은 또 다른 존재의 양식이다 보는 거죠. 그냥 손 안에 있음이나 눈앞에 있음이라는 그것과 다른 독특한 또 존재 양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세 가지로 나눈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기보다 어떤 예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셋으로 나누었는데 거기서 다 충분하게 나누지 못한 존재 양태 또 다른 독특한 존재 양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람의 존재 양태 혹은 다른
사물의 존재 상태하고 다른 동물의 존재 상태도 따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죠. 그래서 존재 상태를 나누는 것이 약간은 임의적일 수도 있다고.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론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통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눈앞에 있음, 손 안에 있음, 그리고 현 존재, 이 개념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체나 혹은 세상에 있는 여러 도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물을 대할 때도 자연과학적인 대상으로 어떤 사물을 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내 도구로서 그냥 대할 때가 있는데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사물처럼 취급하는 이런 병리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이러한 개념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관계에서도 우리가 셀프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코우시 얘기하는 셀프 아브젝트 자기 대상은 자기 마음을 자기처럼 잘 알아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잘 채워주는 이런 대상을 보통 셀프 아브젝트라고 그러죠. 자기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셀프 아브젝트가 잘 작동하는 동안 그 사람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셀프 아브젝트들은 우리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내 손발처럼 이렇게 잘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는 항상 내 편이 돼서 위로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항상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그분은 내 수족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나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 안 쓰듯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셀프 아브젝트 기능, 내 정서적으로 나를 잘 수용해주는 대상에게 이렇게 마치 손 안에 있는 존재처럼 사물 존재처럼 느껴버리면 고맙다는 생각을 할수 없겠죠. 아, 당연히 그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돼버리는 이 대상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가 그분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는 관계보다는 어쩌면 도구로서의 대상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성찰이 깊지 못하면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금수를 좋았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적으로는 대상을 도구로 착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사용한 개념들을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는 또 조금 다른 쪽에서 잘 소화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한 철학을 넘어서 정신분석 쪽에서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있다나 존재한다는 동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것이 있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존재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고 그 종류도 헤아리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시간이라는 기준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나무, 참새, 집, 그림, 하늘, 또는 삼국통일, 살수대첩, 동학혁명 등은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우리들이 감관을 통해 알수 있는 자연물 또는 인공물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배워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시간적인 것들, 즉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이다. 직선, 평면, 입체 등의 공간적 관계들과 수의 체계와 관련된 수적인 관계들 또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비시간적인 것들, 즉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되지 않는 것들이다. 명제의 의미, 명제의 진리, 타당함 등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무시간적인 것들, 즉 시간을 갖지 않는 것들, 아는 것들이다. 반면 명제를 발언한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흐름 속에 내맡겨져 있다. 신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영원한 것으로서 초시간적인 것, 즉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에서 시간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물론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존재자가 그것의 존재에서 분류되어 파악된 것 전체를 우리는 의미라고 부른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의 존재의 의미는 시간이다. 존재와 시간은 우리가 존재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분류 파악할 수 있는 지평으로서 시간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을 이해하는 데는 존재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쉽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존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존재를 지평이라는 용어를 호라이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간의 지평에서 보았을 때 존재가 파악이 된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존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봐요. 이 얘기는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 학기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토픽이에요. 근데 우리 우선 쉽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분을 알수 있어요? 지금 그분이 내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아마 목사님이 신부하는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예요. 성도가 와서 처음 인사 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점쟁이를 앉혀놓고 사람을 뽑는 한국의 대기업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그 관상을 보거나 뭐 이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 우리 장사님이 해답을 주셨네.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 이게 현상학적인 접근이에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그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분은 이런 분이야라는 우리의 상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단 어떤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을 아예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이름, 우리가 가진 기존 관념을 가지고 이분을 파악을 하는데, 그분의 얘기나 여러 가지 들으면서, 그렇지만 저분은 이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분이 어떤 분이 조금 지켜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편견 없이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지금 나를 만나러 왔을 때는, 이분이 살아온 세월이 30년이면 30년 동안 자기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있지만 이분은 히스토리를 이미 가지고 여기에 온 거죠. 근데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퍼시브하고 있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자기 표상이 있는, 이 자기 표상 속에는 자기의 존재 가능성, 나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그 어떤 존재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을 태가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소망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현재 존재, 내가 만나는 이분을 이해하는 것은 이분의 과거와 이분의 미래의 존재 가능성까지가 다 담겨져 있어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히스토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을 오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어떤 꿈이 있다고 한다.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목표 자체가 이 사람의 현재를 한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현재 삶을, 그 목표가 또 영향을 미쳐서 현재 삶 자체가 미래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라고 하자면 과거는 현재에 살아있는 거죠.
또 미래도 이미 현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게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백드랍이라고 할까요? 어떤 여기서 배경, 호라이즌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의 존재가 보인다. 이렇게 우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이 시간이라는 팩터가 어떤 존재를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데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한다고 할 때도 자기 실현은 결국 내가 히엔드 나우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과거의 나를 내가 수용하고 미래의 나의 존재 가능성까지를 생각할 때 이게 자기 실현이라는 이런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렸는지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저는 일단은 철학을 대본 그게 많지가 않고 경험이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이데거 개념 자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평소에 제가 사유를 해본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네, 박사님. 일단 무조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의견이 사실 생겨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을 말씀하시면 그 우리가 정신분석의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게 무관한 것 같은데 내가 그때그때 네. 드는 것들이 결국은 내 깊은 무의식과 연결되고 어쩌면 예. 내 의식 속에 내가 살펴보지 않는 것들 그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그냥 나누시면 돼요.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박사님의 어떤 그런 수업을 임하시는 그런 태도가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그 자연현상으로 드는 생각을 얘기를 하니 아 이건 내가 너무 건방진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이제 하이데거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고 하는 그 존재라는 거 생각을 안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 참 이 부분이 참 모순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문장들이 좀 사실 좀 책을 선행해서 좀 읽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상의 어떤 부분에 뭐아 이런 부분은 좀제 생각엔 이 부분은 좀덜 사유해보지 않았을까? 좀더 끌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아니, 어떤 이 철학적 대가의 사상에 내가 감히 몇 수를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졌던 그런 부분도 참 너무 많았습니다.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엉뚱한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존재라, 제가 느끼는, 제가 부딪히는 일상적 세계가 남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 자신을 떼놓고 바깥 사물을 생각할 수가 없고, 존재를 생각할 수가 없고, 바깥 존재를 떼놓고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없고, 그두 개가 꼭 겹쳐서 세상 속에 드러나거든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데거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제가 약간 혼돈스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혼돈스러운 거, 그러니까 예. 혼돈스러운 거 자체가 중요한 정서예요. 근데 아, 혼돈스러운 그런 게 거예요. 당연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돈스럽다는 얘기를 해야 그때부터 자유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아, 그렇구나. 이 하이데거 스스로도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예. 하이데거 스스로도 자기가 책을 1권 쓰고 2권을 쓰겠다고 했는데 1권을 쓰고 2권을 못 썼어요. 그만큼 자기 안에 이걸 소화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스트럭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스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니. 여러분의 철학적인 사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트럭은 더 많아져요. 그거 당연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혼란스럽지 네. 않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자의식이 희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신과 타자의 구분을 굉장히 못하고, 그걸 구분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걸려갖고,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이런 감각을 획득해서 좀 이렇게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늘 이렇게 뭉뚱그려져 사라지는, 그때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닌데, 나란 존재와 바깥 존재에 대해서,
그거를 사유를 깊이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혼돈스럽고. 그리고 영어도 평소에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것들도 되게 의문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 감각도 공간 감각도 거의 잘 없거든요. 시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느껴지고 공간도 이 공간에 있으나 저 공간에 있으나 그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그 공간에 그 공간의 분위기가 뭐 약간 어떤 옆에 사람이 우울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로 느끼기는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내란 존재와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생경스럽고 새삼스러워서 아무튼 혼란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경험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바람직해요.